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 기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상이변 등으로 해마다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 품목과 보상 기준은 현실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농작물 보험이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피해가 발생해도 특약 없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올 들어 피해 보상률도 하향 조정됐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